역전화 요가 원장이다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체의 중심 복부 강화 운동을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복부 강화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수련하시면 다른 요가 동작을 하실 때나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더 건강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복부와 옆구리, 허리 라인을 탄력 있고 아름답게 가꿔줄 수 있습니다. 양무릎 접어서 정자 자세로 앉아봅니다. 자, 양손으로 엉덩이 선을 살짝 걸어올리고 양쪽 엉치 뼈가 바닥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양손 무릎 위에 올려서 척추 가르게 세운 상태에서 잠시 두 눈을 감으세요. 자,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고 잠시 잊고 있었던 내 호흡을 찾아보세요. 호흡의 리듬을 따라가 봅니다. 숨을 마시고 깊이 호흡으로 내쉬고 이제 마시면서 눈을 뜨고 그다음에 양무릎 바닥에 세워서 앉아줄게요. 발가락 사이를 골반 넓이 주먹 한두 개 들어갈 만큼만 벌려주고 양손을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바르게 세워보세요. 네, 아래쪽 척추부터 하나하나 뒤로 보내는 느낌으로 등을 둥글게 말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누워보세요. 양 팔이 쭉 펴질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대로 등 둥글게 말 상태 그대로 올라가보세요. 복부와 허벅지가 서로 만나면 다시 허리 한번 길게 올리고 두 번 더 반복해보세요. 내쉬면서 롱 척추 둥글게 고개를 숙여주세요. 배꼽 바라고 마시면서 그대로 등 둥글게 만 상태로 올라오세요. 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허리 다시 펴고 한 번 더 내쉬면서 롤 다운 척추 둥글게 말아 내리고 자 이번에 양팔 쭉 펼치고 끝까지 등 대고 바닥에 누워볼게요. 양 무릎을 가슴 앞으로 당기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당겨주세요. 내 발끝도 가볍게 무릎 방향으로 당겨주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와 가슴을 들고 코끝과 무릎이 가까워지고 몸을 동그란 봉처럼 말아주세요. 지금도 호흡을 계속 유지하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머리를 바닥에 두고 양팔을 수평 바닥에 내려주세요. 이때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있던 바닥에 놓으시고 무릎과 가슴 가까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양쪽 어깨 바닥에 두세요. 고개 왼쪽 마시는 호흡을 중앙으로 세웠다가 내쉬면서 왼쪽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고 다시 마시면서 중앙으로 양팔 몸옆 바닥에 내려주시고 다리를 선장으로 스트라이드 뻗어보세요. 내 발 등도 멀리 밀어주셔도 좋습니다. 멀리 밀고 지금 주의하실 점은 갈비뼈를 바닥에 잘 앉히세요. 특히 아래터리가 바닥에 뜨지 않게끔 아래터리를 바닥에 강하게 눌러주세요. 꼬리뼈를 살짝 말아 올리는 느낌. 두 발끝까지 힘을 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부터 오른다리부터 바닥으로 내리고 끝까지 내리지 마세요. 뒤꿈치 바닥에 살짝 뜰 정도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양발 위에서 만나고 내쉬며 왼발 아래로 마시며 위에서 만나고 이번에 내쉬는 호흡에 두 발 같이 아래로 지금도 아래터리 바닥에 꾹 누르세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한 번 더 넘어가세요. 오른발 아래로 이때 왼발은 계속 천장으로 뻗고 계세요. 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 왼발 아래로 마시며 올리고
계시며 동시에 양발 아래로 배꼽 바닥 마시면서 위로 이번엔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 껴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와 가슴을 위로 팔꿈치를 앞으로 조이면서 가슴까지 들어 올리고 내 엉덩이 꼬리뼈도 위로 같이 말아 올리면 더 좋습니다. 마시면서 다음 머리 엉덩이 바닥 두 번 더 반복하세요. 엑셀 내쉬고 힙과 가슴 중앙 팔꿈치 구가 올리 고개는 시선은 배꼽 바로 길게 마시면서 내려오세요. 좀 힘드실 거예요. 특히 배에 힘이 많이 없으신 분은 몸이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한 번 놀라보시고 시선 배꼽 마시면서 머리 바닥에 자, 그대로 긴장 풀지 않고 오른다리 아래로 상체 업 상체세 올리고 그때 내 몸을 왼쪽으로 가볍게 트위스트. 여기까지 오셔도 되고 가능하신 분은 양팔을 무릎 바깥쪽으로 같이 뻗어주세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왼발 아래로 양팔 몸통 넓이만큼 벌리세요. 호흡 한 번 더 내쉬면서 다음 반대쪽 하세요. 다시 두 다리 천장으로 들고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 껴주세요. 이번에는 아까 하고 반대쪽 다리 왼발을 아래로 내리고 뒤꿈치 바닥에 닿지 않게 들고 있으세요. 엑셀 상체 세웠다가 오른쪽을 트위스트. 여기서 유지하셔도 되고 가능하신 분은 양팔을 무릎 바깥쪽으로 강하게 뻗어주세요. 손바닥 모으고 무릎과 손등을 서로 푸시 밀어보셔도 더욱 좋습니다. 자, 마시고 자, 몸을 중앙으로 두 다리 아래로 만나세요. 양팔 살짝 벌려서 라스트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엄지발가락 바라보세요. 아랫배 가능하게 힘주고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한 호흡 하시고 우리 좌우로 양 무릎을 바닥에 내려줍니다. 강하게 수축됐던 복근을 스트레치 시켜주는 동작 브릿지업 동작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뒤꿈치와 내 손끝이 서로 가까운 위치 그리고 양발은 골반 넓이 11자가 되는 곳이에요. 이때 마시는 호흡에 꼬리뼈 엉덩이 끝점부터 가볍게 말아 올리고 힙과 복부와 가슴 순서로 올라오세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가슴 중앙을 높이 들어 올리고 강하게 올라 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양팔의 긴장을 푸셔도 좋아요. 지금 괄약근을 꼭 조이고 양 무릎 옆으로 열어지지 않게 11자 모양이 되게끔 앞으로 밀어내시고 호흡을 다섯 번 유지하세요. 얼굴과 뒷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자세는 복근에 길게 스트레치 시켜줄 뿐 아니라 등 뒤에 척추, 정립근을,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허리 약하신 분들,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면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호흡을 마시고 내려올 때는 다시 윗등부터 척추를 하나하나 바닥에 낮추는 느낌으로 꼬리뼈 마지막에 바닥에 내립니다. 양으로 잡으셔서 같이 계속 하고 자, 흔들흔들 뒤로 가볍게 굴렀다가 앞으로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 앉으세요. 테이블 자세로 들어오세요. 양손과 무릎 바닥이 기어가는 자세처럼 보시는데요. 어깨 아래 손목 있게 만드시고 양발 끝은 바닥에 세우세요. 무릎 피고 다운.
내쉬어서 호흡 정리되시면 고개를 들어 앞을 보고 푸시업 하듯이 판자 자세로 들어오세요. 상체 앞으로 뒤꿈치 바짝 들고 머리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한천으로 만드세요. 이때 아랫배 힘 꾹 주시고 이 자세만으로도 지금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가슴 중앙이 바닥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그 가슴 안쪽, 팔 안쪽에 힘 탄탄히 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무릎 가슴 앞으로 등을 둥글게 말고 고개 숙여서 무릎까지만 가깝게 마시고 제자리로 가슴 중앙을 멀리 보내세요. 엑셀 반대쪽 당기고 마시면서 중앙으로 이것을 두 세트 더 반복하세요. 엑셀 마시고 반대쪽 마시고 한 번 더 오른 무릎 마시고 왼 무릎 마시고 다시 힙을 높이 흔들어서 다운 독 자세 양발 뒤꿈치 하나하나 바닥에 두시고 뒷목의 긴장 풀어서 고개 툭 떨고 앉으세요. 무릎 접어 바닥에 아바 자세로 들어가서 잠깐 휴식하세요. 이마를 바닥에 두시고 엉덩이 뒤꿈치 가볍게 낮추세요. 힘들게 척추 말아서 올라와 앉습니다. 복근 강화 운동은 누구나 힘들어하는 운동이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조금씩만 투자하셔서 꾸준히 하신다면 복근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요가 하실 때나 일상생활 하실 때도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나마스테. 잠자리 들기 전이나 혹은 고단한 하루 일상 중 언제라도 몸의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가, 우리 몸과 관절을 하나하나 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가를 함께 수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릎 접어 정자 자세로 앉혀주세요. 양 손등을 무릎 위에 한쪽으로 다시 돌리고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을 서로 만나게 요가 무드라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볍게 눈을 감으시고 척추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깊이 호흡을 마시고 길게 내쉬고 두 번 더 반복합니다. 내 머릿속에 수만 가지 많은 생각들, 걱정거리들을 잠시 내려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매트 위에 앉아야 되는 자신에게로 생각과 의식,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해봅니다. 깊은 한 호흡 마지막 끝까지 내쉬고 마시면서 눈 떠주세요. 손바닥 하나하나 무릎 쪽으로 돌려 내리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툭 올려주세요. 낮춰보세요. 오른손으로 머리를 깊숙이 감싸고 왼쪽 어깨와 귓볼이 멀어지게 고개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마시면서 고개 들고 팔을 내리세요. 이번에 고개 왼쪽으로 툭 떨고 왼손 사용하셔서 고개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 어깨와 귓볼을 서로 멀리 만들어주세요. 하루 종일 목과 머리를 치팅하고 있던 내 목을 풀어줍니다.
자신의 호흡에 고개 들고 양팔 내려주세요. 자, 테이블 자세로 양손과 무릎 바닥을 짚어주세요. 네, 항상 손바닥 짚을 때는 손가락을 활짝 펼쳐서 부채처럼 활짝 펼쳐 바닥을 짚으시고 어깨 아래 손목이 있는지 엉덩이 바로 아래 무릎 있게끔 낮춰주세요. 척추의 피로를 풀어주고 탄력을 만들어주는 고양이 자세, 복부 낮추고 가슴 들어서 하늘 바라보고 내쉬면서 척추 둥글게 마련된 호흡 받아보시고 한 번 더 마시고 인헬 캣카 내쉬는 호흡을 들고 둥글게 말아 복부 말아보고 마시면서 허리가 길어진 상태로 돌아옵니다. 양발 크로스 하셔서 엉덩이를 매트에 내려앉으세요. 양 무릎을 바닥에 세워주시고 그대로 자리에 누워줄게요. 매트 위에 척추 길게 펴서 바르게 둔 상태에서 양 무릎을 세워줍니다. 발 사이는 힘 넓이만큼 벌리시고 양팔 편안하게 몸 옆에 내려주세요. 숨 마시면서 롤 업, 엉덩이 들고 목으로 들어 가슴 중앙까지 들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중앙, 가슴 중앙, 복부, 엉덩이 손으로 길게 호흡 두 번 하면서 호흡과 같이 마시면서 롤 업 내쉬면서 롤 다운 척추 피로를 풀어줍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롤 업 내쉬면서 롤 다운 무릎을 가슴 앞으로 당기시고 손으로 양무릎 나눠주세요. 왼발부터 바닥에 왼무릎 세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오른무릎 뒤에서 깍지를 켜세요. 그래서 오른무릎을 스트레치 할 수 있는 만큼 뻗어주시고 이때 완전히 펴는 게 힘드시면 무릎을 살짝 접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오른발 바라보시고 발목 가볍게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돌려주고 자, 발끝을 무릎 방향으로 바짝 당긴 상태에서 이제 양손으로 오른발을 잡습니다. 끝까지 안 닿는 분은 발목을 잡으시거나 무릎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무릎 펼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뻗으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왼 다리 아래로 뻗어볼게요. 이것이 힘드시면 다시 무릎을 세우시면 돼요. 내쉬는 호흡에 스트레치 발 끝과 이마를 가깝게 만들어 보시고 이때 뒷목을 길게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 생각은 다리 뒤쪽 오른쪽 무릎 뒤 허벅지 뒤쪽으로 집중 글씨를 집중해 보세요. 자 마지막 호흡 하시고 왼손을 놓고 오른다리 아래로 내려줍니다. 반대쪽 먼저 양무릎 세우시고 왼무릎 가슴 앞으로 앉으세요. 목부와 허벅지가 가깝게 지금 당겨보시고 왼무릎 뒤에서 바짝 펴세요. 왼다리 스트레치 발목을 둥글게 풀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둥글게 원을 그려보시고 자, 발끝을 무릎 방향으로 바짝 당긴 상태에서 양손으로 왼발 잡아보기 무릎 완전히 펴기 힘드신 분은 무릎을 살짝 접고 계세요. 여기서 다시 가능하시면 오른다리 아래로 뻗어내세요. 아 너무 많이 당기시는 분은 다시 세우시면 돼요. 자, 무릎 끝까지 펴려고 노력하시고 양손으로 발목 잡으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발끝을 이마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주고 숨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당겨주고 다리 뒤쪽으로 의식을 보내보세요.
네, 지금 척추도 길게 펴져서 바닥에 있는 상태. 마지막 호흡하시고 내쉬면서 왼발도 아래로 내리세요. 양무릎 한번 뚝뚝뚝뚝 바닥에 풀어주시고 엄지 발끝 뒤로 툭툭툭 밀쳐줘요. 비틀기 자세, 오른무릎 가슴 앞으로 앉으세요. 오른팔을 바닥에 수평으로 내려주고 이제 손바닥을 아래로 두고 어깨와 손끝이 같은 선상에 있게 되세요. 내쉬는 호흡에 그 오른무릎을 왼쪽 방향 최대한 가까운 바닥으로 바닥에 뻗어있는 왼다리도 같이 아래로 뻗으시고 긴장을 풀어보세요. 호흡을 편안하게 이렇게 모든 뒤틀기 자세는 우리 몸 장기들을 마사지 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들을 건강하게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오른무릎 계좌에 왼무릎 가슴 앞 허벅지 무릎 가깝게 당겨주세요. 왼팔 똑같이 옆으로 수평 바닥에 잡고 왼무릎 이제 손을 무릎 바깥쪽으로 옮기셔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아마 무릎이 바닥에 안 닿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만큼만 내려오시고 고개를 왼쪽 방향으로 복부까지 움직이면서 숨을 크게 마셨다가 긴 호흡으로 내쉬고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여기서 오른무릎을 같이 당기세요. 양무릎 당기시고 이번에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양옆으로 열어 양손 깍지 껴서 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어줘요. 이 자세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척추도 바닥에 길게 이완시켜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 잡고 있는 발을 천천히 가슴 높이까지 들어주고 내쉬면서 발과 가슴을 가깝게 안아보세요. 무릎을 옆으로 열면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많이 뜨지 않게 힘을 바닥에 물려주시고 마시면서 양발 가슴에서 멀리 보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무릎, 발과 가슴을 가까운 위치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두 번 더 반복하세요. 깊은 호흡. 이때 내 생각과 의식은 고관절, 허벅지 안쪽에 보내셔서 그쪽에 긴장을 풀어보세요. 우리 감정, 머리 속 스트레스도 같이 해소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마지막 해피비 양손으로 양발을 나눠잡으시고 발을 내 몸통 넓이만큼 벌려보세요. 그래서 무릎 관절은 바닥을 향하고 발바닥 뒤꿈치는 천장을 향하게 되세요. 양손으로 양발 바깥쪽을 잡으시고 척추 길게 펴서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과 가깝게 당겨보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 돌려보세요. 척추 마사지. 지금 이 자세가 해피베이비 행복한 아기 자세. 아기들이 이렇게 발가락 가지고 노는 것을 따서 만든 자세라고 해요. 흔들흔들 척추 마사지 하시고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양 무릎 잡아서 바깥쪽에 천천히 두 자리 모으고 다리를 하나하나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발 사이 어깨 넓이 정도 벌려서 발끝을 바깥쪽으로 휘전하시고 양팔을 능력 자연스러운 곳에 내리세요. 손바닥을 밑에 위를 향하게끔 두시고 뒷목을 길고 꼬리뼈 아래로 막 넣으세요. 긴 호흡을 내쉬면서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휴식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하루 마음을 잘 하시고요. 운석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업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나 요가 원장 미나입니다. 오늘은 수리아 나마스카 사이클을 함께 수련해 보도록 할게요. 이 수리아 나마스카는 우리 한국어로는 태양 경배 자세라고 하고요. 대부분 빅냐사 요가 수업 시간 본 동작 전에 많이 수련하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전신의 관절과 근육들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풀어줄 수 있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사이클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양발 걸어서 매트 앞쪽에 와서 서세요. 양발을 모으시거나 골반 넓이 벌리셔도 괜찮아요. 양손 모아 가슴 앞으로 합장하시고요. 이때 꼬리뼈를 바닥으로 밟고 깊숙이 말아 넣으시고 갈비뼈를 넓게 부풀린 상태에서 어깨 낮추고 턱을 당겨서 정수리를 높이 세워 올리세요. 자, 깊은 숨 마시고 내쉬세요. 마시는 호흡에 양팔 열어 머리 위로, 시선을 손끝 따라가세요. 내쉬면서 다시 아래로 양팔 넓게 벌려서 내려옵니다. 손끝으로 바닥 짚고 마시는 호흡에 다시 가슴 중앙을 배꼽에서 멀리 보내세요. 내쉬면서 양 무릎 접은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위로 많이 가셔야 돼요. 뒤꿈치 바짝 들고 어깨가 손목 바로 위에 있을 때까지 상체 앞으로 당겨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 접고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발끝까지 길게 뻗어 바닥에 내리시고 양손은 갈비뼈 가슴 옆에 그리고 견갑골을 조인 상태로 올라오세요. 상체를 위로 세워주세요. 커브라 자세. 이때 목을 과도하게 꺾지 마시고 정면을 보거나 살짝 정면 위쪽을 바라보시면 돼요. 내쉬면서 복부 가슴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다시 다운독 양발끝 세우시고 무릎 펴면서 양발 전체가 바닥에 있길 간격을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다운독 자세에서 깊이 호흡 3번 합니다. 손가락 10개를 활짝 펼치고 손으로 매트를 멀리 밀어내는 느낌, 어깨가 매트에서 멀어지는 느낌, 뒷목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마시면서 고개 들고 손 사이 바라보세요. 무릎 살짝 접은 상태에서 양발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와 양발 끝 높이 맞추고 다시 윗가슴을 멀리 들어주세요. 내쉬면서 바우 우타나사. 마시며 양팔을 옆으로 열고 손 머리 위로 합장. 내쉬며 나마스테. 자, 요게 수리아 나마스카 A사이클 한 번이고요.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할게요.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내쉬며 우타나사. 다시 마시고 체스트 등을 길게 펴고 내쉬는 호흡에 양발 뒤 판자 자세. 이때 그냥 내려오는 것이 힘드시다면 무릎을 먼저 바닥에 두고 내리셔도 좋습니다. 다시 다리 길게 뻗어 코브라 올리고 이제 어깨와 귓볼 사이를 멀리 만들어주세요. 내쉬며 다운독. 다운독에서 충분히 호흡하세요. 다운독 자세는 전신을 늘릴 수 있는 자세예요. 척추와 다리 뒤쪽 전체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내 생각과 내 의식은 호흡으로 집중하세요. 자, 이제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어 손 사이 보시고 양무릎 살짝 접은 상태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당겨 마시며 가슴을 멀리 들고 내쉬며 아래로 접으세요. 무릎이 이마와 가까워지게 마시며 양팔을 옆으로 열고 머리 위로 합장.
내쉬는 호흡에 양손 가슴 앞으로 나마스테. 수리아 나마스카 B 사이클. 무릎을 접고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머리 위로, 시선을 손 사이 바라보세요. 내쉬면서 이제 무릎 펴면서 상체 앞으로 깊이 접어내리고, 이때 무릎 많이 당기시는 분은 무릎 살짝 접으시고 더 깊이 숙여주세요. 마시면서 무릎 펴고 가슴 멀리 들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접고 양발 뒤로 플랭크 한자 자세. 엑셀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내리시고 숨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나와주세요. 마시며 고개 들어 오른발 앞으로 당겨오시고 왼발 뒤꿈치를 45도 안으로 틀어 바닥에 짚어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세우시고 내 양쪽 장골, 내 배꼽이 정면을 향하게끔 돌려주세요. 오른 무릎 아래 발목 있을 때까지 밀어내시고 왼다리 강하게 뻗어서 발바닥 전체를 바닥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골반 바로 위에 양쪽 어깨, 갈비뼈가 있게끔 정면으로 돌리세요. 여기서 양팔을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이것이 전사 1번 자세. 처음 사이클 하실 때는 이 자세에서 호흡을 5번 유지하시고 마지막 호흡 내쉴 때 손바닥 짚고 내려오세요. 자, 왼 뒤꿈치 돌리고 오른발을 뒤로 보내서 플랭크. 엑셀 아래로 차트랑 단다사나. 숨 마시면서 커브라 올리세요. 내쉬며 다운도. 다시 마시고 왼발 앞으로. 이때 왼발 손과 손 사이까지 정확히 오시고, 한 번에 못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때는 발목을 잡고 끝까지 이동하시면 돼요. 자, 오른발 뒤꿈치 안으로 틀어주고 무릎 아래 발목 확인하시고 골반 정면인 거 바르게 확인하시고 양팔을 머리 위, 어깨 긴장 푸시고 호흡을 세 번 더. 정면 보시거나 지금은 가슴 높이 들어서 손 사이 하늘 보셔도 좋습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발 바닥 짚어주세요. 오른 뒤꿈치 세워 왼발 뒤 플랭크. 엑셀 차투랑산다사나. 숨 마시며 견갑골 서로 조이면서 가슴 들기 코브라. 내쉬면서 다운. 발끝 조금 앞으로 당겨서 뒤꿈치가 뜨지 않게 하세요. 다운독에서 다시 호흡 잠시 정리하세요. 호흡 세 번 더 내쉬고 이제 체중이 계속 앞쪽으로 익지 않게 점점점 더 뒤쪽으로 뻗어내시는 것이 좋아요. 힙을 뒤로 뻗어주세요. 자, 마시며 고개를 들어 순살 무릎 살짝 접으시고 이번에 가볍게 점핑합니다. 두 다리 동시에 점프. 손 사이로 오시고 윗가슴 멀리 들고 내쉬는 호흡에 우타나사나 정굴. 마시는 호흡에 무릎 접고 우카타사나 의자 자세. 다시 무릎을 펴면서 양손 모아 가슴 앞 나마스테. 여기까지가 필사이클이고요. 필사이클 한 번 더 연결합니다.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우카타사나 무릎 접으세요. 내쉬며 무릎 펴고 우타나사나. Inhale, chest up. 내쉬며 양발 뒤 플랭크. 내쉬는 호흡에 바닥으로 내리고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도.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당겨 워리어 원. 내쉬며 양손바닥 짚고 다시 오른발 뒤로 플랭크. 내쉬며 바닥으로 낮추고 인헬 코브라 올리세요. 엑셀 다운도. 마시며 왼발 손 사이 오른 뒤꿈치 바닥 워리어 원.
내쉬며 양손 바닥 뒤쪽 판자 자세. 다시 부드럽게 바닥으로 내리고 인헬 마시며 코브라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다운으로 들어오셔서 호흡을 잠시 정리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고개 들고 계시지 말고 바닥 살과 발 사이 보듯이 고개를 툭 하고 떨구세요. 마지막 한 호흡 깊이 내쉬고 마시며 고개 들고 순사히 봅니다. 무릎 가볍게 접어서 점프. 인하여 상체 세우고 반만 일으키세요. 내쉬면서 아래로 접기. 다시 숨 마시며 우카타사나 무릎 접어 올리세요. 무릎 피면서 양손 가슴 앞 나마스테. 숨 한번 길게 내쉬면서 호흡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수리아 나마스카 AP 사이클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스탠딩 자세들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많이 힘들고 따라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해보세요. 점점 몸이 부드럽게 변하고 내 자신과 내 몸도 변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Namaste.